아니야, 사진가 장대입니다. 언니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장면은 도깨비 감투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자네께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대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그거야 누워서 떡먹이지. 어딘가 들린 소리에 대장장이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거진 대자장이가 살고 싶대. 근데 부자가 되고 싶대. 근데 어딘가 소리가 났대요. 이건 누워서 떡먹기. 이건 누워서 떡먹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두리번 거리던 대자장이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도깨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하, 걱정하지 마. 자네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러 온 거니까. 근데, 총장이, 이건, 도깨비와는 소리였어. 도깨비가 역발색.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대자장이는 몹시 무서웠지만 콩에서 수원인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슬금슬금 도깨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도깨비 방법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그래서 이 도깨비가 말했어요. 이 감투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쉽대요. 도깨비는 감투를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대자장이는 감투를 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여보, 안 오라. 이리 와서 나좀 보고요. 어디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시고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자기가 투명해졌나요? 옵스. 대자장이가 감투를 벗자 아내는 눈앞에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안 보였단 말이오? 그렇다면 이 도깨비가 감투를 쓰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아무도 모르겠군. 나쁜 짓을 하면 안 좋은데? 이튿날부터 바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도둑은 잡기는커녕 물건을 또 잃어버렸다는 뭐지요? 그러자면 이건 도둑이 아니라 도깨비나 봐요. 그러더니 다 훔쳤대요. 바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마일이 소란스럽고 분주할수록 대장장이는 더큰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감투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군. 대장장이는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재미삼아 밤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나 나쁘다. 물건 훔친대요. 도깨비가
TV 연구 이거만 안 보인다고? 와, 진짜 나쁘다. 와, 이렇게 나쁘다니. 여보, 이제 우리도 큰 부자가 되었으니 물건 훔치는 걸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아내 말이 벌컥 화를 내던 재상장이는 감투리 하룻불에 커다란 구멍에 내고 말아봤습니다. 이런 큰일 났다. 어서 감투리 구멍에 꿰매야지. 무슨 나쁜 짓 하는 건 이렇게 구멍 나지. 근데 이게 실인가? 마법이신가? 신기? 그날 밤도 제사장이는 부둑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기다! 저 까만 점이 바로 부둑이다! 모두 잡아라! 긴가는 들켰네요. 실을 꼬맸더니 실은 마법의 실이 아니어서. 오호, 신기! 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막 잡으려고. 오, 색종, 색종 왔어. 색종으로. 방망이다. 방망이. 야옹이도 공격하려고. 감투를 꿰맨 자리가 표시가 나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재상장이는 사람들에게 쫓기다 감시비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오, 나쁜 짓 하면 매. 너 그러니까 이 포켓바토 이제 진짜 없애.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 말대로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감투를 쓰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오, 이제 안 하네. 다행이다. 이제 안 하네. 잘했어, 잘했어. 대장장이는 굳은 결심 을 하고 감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감투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아궁이가 이거예요. 정말 뜨겁겠죠. 근데 이제는 힘주지 않으려고 이걸 버리네요. 잘했어. 근데 지금도 큰 부자일까? 아직도? 이제야 마음이 편하고, 역시 사람은 가난하더라고. 마음이 편히 사는 게 최고야. 대자장이는 재산이 많이 가진 부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편히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이제 착하게 사네요. 여러분도 착각을 사세요. 식기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둑지하지 말라고. 정말 편히 사는 게 좋네요. 근데 오늘은 도깨비 감투, 깨비 감투라는 이야기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꾸루루룩 꾹 눌러주세요. 하여튼, 빠이!